2023 연말 수익 극대화 특별 방송 스타쌤의 주식 산타클로스 진행을 맡은 강주리입니다. 자, 개인 투자자분들의 종목 발굴 기준을 세워주는 증권 방송의 별이죠. 저희 스타쌤과 함께 이 고밀도 50분 생방송으로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스타쌤의 선물 같은 강의 지금 시작합니다. 오랫동안 기다린 선물 같은 수익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식 산타클로스 바로 만나보셔야겠죠? 스타쌤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인사 좀 부탁드릴까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스타쌤 정우철 멘토입니다. 자, 오늘 3일째 또 이렇게 방송에서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 오늘 시장이 반등을 했어요. 오늘 반등을 하다 보니까 우리 개인 투자분들 또 방송을 시청하시고 계신 우리 시청자님들 또 상당히 또 안도하실 것 같습니다. 시장이 반등을 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시장이 반등을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더욱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또 대비를 해야 될 시간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증시가 반등하면 모두가 기분은 좋지만 이 계좌 속에 들어있는 종목들은 또 반등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장이 반등한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2천여 개의 종목들이 전부 다 반등이 나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들 중에서 정말 내가 한번 가져가 볼 만한 종목 그리고 과감하게 손절을 해야 되는 종목을 좀 나누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또 투자를 할 수 있는 현금도 생기게 되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이제 나중에 올라오게 되면 또 계좌가 복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가지고 계신 종목들을 이제 대응을 하시면 되고 앞으로 우리나라 증시 계속해서 제가 개별주 장세가 이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개별주 장세에서 이 스타쌤이 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이 기법을 가지고 계속해서 수익을 내셔야지만 좀 성공적인 투자를 하실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틀 연속 방송 나오면서 제 기법에 맞는 종목들을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 종목들의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한테 또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들 또 알려드리고 그러한 종목들을 어떻게 매매하는지도 방송에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오늘 시장이 반등해서 기분이 좋으시겠지만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하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잠시 후에 제가 준비한 내용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이 마저 반등을 해줬지만 맞아요. 제 종목은 안 올랐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은 오르지가 않는 것들이 또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가져가야 될 종목, 또 손절해야 될 종목을 좀 나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포트폴리오 전략 한번 새롭게 짜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 주식 산타클로스와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가장 먼저 이제 시황 이야기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반등을, 아까 말씀을 네. 하셨지만 반등을 하기는 했지만 각자 개개인의 계좌 상황은 또 그렇게 좋지 않을 수도 있다고요. 네. 사실은 그래요. 우리가 주식을 하다 보면 다 같이 똑같은 거를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시장이 많이 밀렸을 때 시장이 반등하는 거를 다들 이제 기대하고 네. 또 기다리게 됩니다. 근데 막상 시장이 반등하면 계속해서 소외를 받는 사람들은 더 많아져요. 왜냐하면 반등을 했다 하더라도 수급이 들어가는 쪽만 그죠? 뭐 반도체가 뭐 수급 들어간다든지 2차 전지로 수급 들어간다든지 항상 들어가는 쪽만 종목들이 올라가고 수급이 들어가기 때문에 소외를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한테 포트폴리오를 조금 점검하고 손절할 종목들을 좀 손절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저는
우리 시장이 이번에 반등이 뭐 연말까지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계좌 속에 있는 종목을 덜어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시장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이 이제 오늘 코스피 기준으로 갭상승 출발하면서 장마감 기준으로 2%대 초반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중요하게 이야기 드렸었던 2,383포인트를 좀 지켜주면서 네. 간만에 이제 거래대금이 들어왔고요. 기분 좋은 갭상승이 나와주긴 했지만 네. 우리나라 시장은 이제 갭이 발생하게 되면 높은 확률로 갭을 조금 메꾸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갭상승이 나왔다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계속 상승이 나오느냐 그러진 않을 것 같고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한번 이 갭을 메꿔준 상태에서 이중바닥, 쌍바닥이라고 표현을 하죠. 증시가 쌍바닥을 만들어준 다음에 본격적인 반등 또는 추세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에 우리나라 증시가 뭐 쌍바닥이 나오든 다이렉트로 쭉 반등이 나오려면 삼성전자의 움직임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제가 방송에서 늘 삼성전자의 차트를 우리 시청자님들한테 보여드리면서 지수보다 삼성전자가 선행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드렸어요. 근데 지금 삼성전자의 차트를 보면 직전 고점이 73,600원입니다. 73,600원. 그러면 우리나라 증시가 계속해서 반등이 나오고 우리 투자자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들이 좋은 흐름이 나오기 위해서는 삼성전자가 직전 고점을 돌파를 해줘야 조금 더 증시가 수월하게 움직일 수가 있겠죠. 지금 삼성전자가 종가상 직전 고점이랑 마이너스 1.9% 정도 거의 2%도 안 되는 차이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삼성전자가 한번 이 직전 고점을 돌파하지 않을까 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겠네요.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삼성전자의 차트만 두고 봤을 때도 이 직전 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지만 미국 시장을 보더라도 좋은 분위기가 나오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이제 반도체에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우리 이제 서학 게이미분들 많이 가지고 계신 엔비디아라는 종목을 보면 네. 직전 고점과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거의 경우에도 비슷해 보이는데요. 그렇죠, 거의 비슷해 보이죠. 400달러에서 300달러, 뭐 500불에서 400불까지 하락이 나왔지만 어느덧 직전 고점을 돌파해서 수익권으로 또 바뀌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엔비디아를 삼성전자가 좀 따라간다라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삼성전자도 차트가 비슷하죠. 같은 반도체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가 만약에 이번에 직전 고점이 돌파가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 개인 투자분들 보유하고 계신 손실 종목들 일부 덜어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올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자, 큰 틀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증시가 갭상승이 나왔습니다. 연말까지 추세적인 상승이 나와주면 좋겠지만 갭을 메꾸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요. 증시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삼성전자의 움직임이 매우 중요한데 지금 미국 시장 반도체 종목들 또 나스닥 이런 흐름을 보니 삼성전자도 직전 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뭘 준비해야 되느냐 보유하고 계신 손실 종목을 구별하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장이 올라간다 그래서 모든 종목들이 다 올라가서 뭐 원금 회복되고 이러지 않습니다. 내가 가져갈 종목 그리고 손절할 종목을 반드시 구별을 하신 다음에 포트폴리오를 조금 점검하시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개별주 장세, 지금 시장에 맞는 종목들을 매매하시면서 수익을 지속적으로 쌓아가셔야지만 저는 연말까지 여러분들의 계좌에 어느 정도의 좀 변화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럼 앞으로 이 개별주 장세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느냐는 제가 또 방송에서 항상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틀 연속 종목도 말씀드리고 그러한 종목들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 기준까지 타점까지도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잠시 후에 제가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만한 종목들과 또 강의로 또 추가적인 설명을 드릴 테니까 채널을 조금 고정해 주시고요. 성공 투자를 위해서
같이 또 나아가자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황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일단 뭐 삼성전자가 직전 고점을 좀 돌파를 해준다면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꼭 돌파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또 시장에 맞는 저희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유하고 계시는 종목들, 손실하고 있는 종목들을 어떻게 좀 처리하면 좋을지 이런 고민들 저희와 함께 좀 나눠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이어서 이 종목 분석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 바로 만나보시죠. 종목 분석 첫 번째 요건, 급등 가능한 재료 찾기입니다. 역시나 두 개인데요. 상승 재료는 첫 번째는 증시 대비 강한 종목을 찾아라. 그리고 두 번째는 메이저 수급이 기대되는 로봇 섹터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2번이 바뀌었어요. 네.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네. 항상 시장 대비 강한 종목을 찾아야 되고 10월 이후에 대량 거래량이 들어온 네. 종목들을 좀 보셔야 된다라고 네네.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두 번째를 바꾼 이유는 뭐냐면 네. 사실 그동안은 테마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업종에서 종목들이 다 같이 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좀 이제 개별주, 너무 극심한 개별주 장세다 보니까 여러 가지 테마에서 좀 강한 종목들만 움직였다라고 한다면 네네. 지금은 시장이 어느 정도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섹터, 하나의 산업군에서 종목들이 모두 좋은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이제 로봇주들을 좀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우선 이제 첫 번째가 시장 대비 강한 종목을 찾아라 였습니다. 우리나라 시장 차트를 보시면 어때요? 이제 막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막 우리가 2300포인트 밑에까지 밀렸다가 지금 보시면 2500포인트 언저리까지 올라오면서 최근에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는데 저는 이 시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종목이 삼성전자라고 표현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시장 대비 좀 강하고 시장과 조금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종목이 저는 삼성전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삼성전자 이슈로 움직이고 있는 게 이제 로봇이죠. 삼성전자발 로봇 이슈로 인해서 국내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저도 이제 한 두 달 전인가 3개월 전인가 방송에서 계속해서 로봇주를 또 강조를 드렸었거든요. 전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증시 코스닥을 생각해보면 2차 전지의 상승으로 인해서 코스닥이 상승을 했죠. 보면은 우리나라 코스닥이 올해 이제 올라온 거는 2차 전지 때문에 올라왔습니다. 근데 만약 지금 2차 전지에서 수급이 이탈되고 있는데 과연 이 큰 자금들이 시가총이 굉장히 작은 중소형 종목들로 과연 들어갈 수 있냐라는 거예요. 적어도 올 한 해 강한 상승이 나왔었던 올 한 해 거래대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었던 테마나 섹터 쪽으로 이 자금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저는 이제 그 종목들이 로봇이 될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도 똑같은 관점에서 올 하반기에 로봇 쪽으로 메이저 수급이 좀 들어갈 것 같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리를 한번 할게요. 증시 대비 강한 종목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증시를 좀 이끌 수 있는 종목이 이제 삼성전자라는 종목이죠.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 이슈 때문에 로봇주들이 올해 굉장히 크게 움직였기 때문에 저는 이번 시장 반등에서 역시나 로봇주들 쪽으로 메이저 수급이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로봇주를 조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종목들을 한번 볼게요. 네. 제가 이제 3일 연속 방송에서 이제 관심 종목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2거래일 연속 좋은 흐름들이 나왔어요. 근데 오늘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볼 종목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보면 뭐 역사적인 신고가 24만 2천 원 터치를 한 다음에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어요. 거의 절반 가까운 하락이 나왔지만 최근에 시장이 반등하면서 다시 한번 올라와줬군요. 그죠? 다시 한번 중요 이동평균선 부근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방송에서 계속해서 배웠었던 기준봉도 나온 것이 우리가 확인이 되죠. 하락 이후에 이 하락을 돌려세우는 기준봉이 나왔고 오늘 종가에서 봤을 때 이 기준봉의 종가를 또 지지하는 흐름이 나와줬기 때문에 저는 로봇 대장주이기도 하고요. 네. 삼성전자의 움직임으로 지금 신용 비율이 조금 낮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로 강한 수급이 들어갈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우리 시청자님들이 좀 눈여겨보시면 좋겠고요. 네. 다른 로봇 관련된 종목으로 최근에 상장한 두산 로보틱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은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차트를 좀 이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제가 방송에서 계속해서 강조드렸던 매매 기준에 이 두산 로보틱스도 적용이 돼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장 이후에 쭉 밀렸죠. 쭉 하락했는데 여기서 거래량, 대량 거래량이 나왔고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이거 이제 뭐라고 말씀드렸죠? 기준봉이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네. 이 기준봉이 나오고 나서 바로 매매하는 게 아니라 이 기준봉의 종가를 지지하거나 네. 돌파될 때 우리가 타점을 잡고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설명드렸는데 지금 보시면 두산 로보틱스는 이 기준봉 종가를 11월 달에 돌파를 한 다음에 지속적으로 지지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네요. 그리고 오늘장에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전일 대비 거래량이 플러스로 전환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로봇주들 중에서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두산 로보틱스하고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차트가 심상치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매매를 좀 적극적으로 로봇 관련된 종목들에 집중을 하는 것이 어떤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한 종목만 가볍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 로봇이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고점에서 하락했지만 이 하락을 돌려세우는 그죠? 기준봉이 나왔고요. 이 기준봉의 종가를 지금 오늘 장 마감 기준으로 거점 돌파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로봇 관련돼서 우리 시청자님들이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대장주들이 차트가 좋다라는 거죠.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방송에서 항상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저는 막 손바닥 뒤집듯이 오늘은 2차 전지가 좋다. 뭐 내일은 반도체가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올해 하반기는 계속해서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좋다라고 방송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오죽하면은 막 로봇 스타쌤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로봇줄 많이 강조드렸는데 네. 아무 자리에서 매매하면 안 되겠죠. 그죠? 로봇줄을 아무 자리에서 매매하면은 성과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정확한 기준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방송에서 설명을 드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리하자면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차트가 이 스타쌤의 기법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들이 좀 관심 있게 보시고요. 이러한 기준, 이러한 이제 기법이 나왔을 때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타점을 잡는지는 제가 잠시 후에 강의를 통해서 풀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뭐 채널 돌리지 마시고 끝까지 집중해 주셔라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채널 고정 꼭 해주셔야겠죠. 자, 저희 그동안 이제 2차 전지로 수급이 좀 많이 몰려 있었잖아요. 그런데 수급이 언제나 한 곳에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곳으로 옮겨가야 되는데 이제 로봇 산업이 좀 미래가 좀 밝다 보니까 차트도 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옮겨지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해주신 것 같거든요.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이어서 또 강의를 들어보도록 하고요. 저희 실시간으로 종목 브리핑도 받아보실 수 있고 또 종목 상담도 나눠보실 수 있는 곳 안내를 해드릴게요. 지금 노란 톡방으로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죠. 주식산타 스타쌤 또는 주식산타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링크가 뜹니다. 거기에서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12월 25일 하나 둘둘 5를 써서 들어와 주시면 되고요. 검색하시는 게 조금 헷갈린다 하시면 QR코드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셔서 참여코드 하나 둘둘 5 누르신 후에 들어오시면 소통 가능하니까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강의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스타쌤의 주식 산타클로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 이번에는요, 실전 강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점 강의입니다. 타점 우리 어떻게 잡아야 될지 참 고민이 많이 되잖아요. 네. 이 타점 잡는 법 이어서 계속해서 한번 들어볼게요. 근데 우리가 네. 한국 시장에서 주식을 하다 보면은 너무 이제 빠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네. 어떤 그리고, 것들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매매하고 나면은 한 하루 이틀 호로록 올라갔다가 네. 쭉 빠져버리고. 아, 등락 폭등이. 그죠. 네. 등락, 이 변동성이 너무 강하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지금 여러분들 이 제가 방송에서 설명드리는 이 기법 그리고 이제 타점을 꼭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네. 지금은 대장주를 매매할 수 있는 시장이에요. 지금 우리가 만약에 뭐 최근에 한미반도체 이런 종목들 워낙 지금 고점에 있기 때문에 매매하기가 조금 어렵지만 대장주기 때문에 계속해서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대장주를 지금 바닥에서 매매할 수 있는 적기라는 것이죠. 왜? 한미반도체를 제외하고 나면 뭐 로봇이 됐든지 그죠? 또는 뭐 AI가 됐든지 우리가 그동안 쳐다만 보고 있었던 대장주들이 많이 하락이 나오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 추세 전환 기법, 이 타점을 이용한다라고 한다면 매수를 해서 계속해서 쭉 우상향하는 이런 대장주도 충분히 잡을 수 있다라는 건데 제가 한번 이 기법을 통해서 장기간 올라가는 종목들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는 종목이 이제 반도체 쪽에서는 거의 대장주로 움직이고 있어요. 시가총액을 보더라도 한 1조 6천억 정도 되는 종목인데 네. 이 종목이 이제 최근 흐름 그죠 보시면 올해 한 3월 달부터 쭉 상승했네요. 11월 달까지 우상향을 쭉 해주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우리나라 주식 보면은 뭐 이틀 올라갔다가 하락하고 그죠? 뭐 많이 올라가야만 3일 올라갔다가 상승분을 모두 반납을 하기 때문에 맞아요. 우리 시청자님들은 너무 빠른 매매에 대해서는 좀 거부감이 들고 또 그런 매매를 통해서 손실을 많이 보셨기 때문에 부담스럽죠. 그죠? 약간 부담스러우실 맞아요. 수가 있는데 이 기법을 이용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 종목을 정확한 타점에서 매수해서 몇 개월 우상향하는 종목을 충분히 잡을 수 있다는 거죠. 좀 시간을 가져볼 그죠? 수 있겠네요. 시간을 쭉 가져보면서. 그죠? 이런 방법을 네. 좀 가르쳐드리려고 하는데 주성 엔지니어 한번 볼게요. 네. 지금 바닥이 지금 12,500원이었습니다. 12,500원에서 38,000원대까지 저점에서 이제 200% 정도 주가가 상승을 했어요. 근데 200% 올라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종목을 매매했다라고 한다면 몇 개월 동안 편안하게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방송에서 강조드렸던 타점과 유사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주성 엔지니어링도 마찬가지로 보면은 2022년도에 25,000원, 그죠? 지금 25,000원이라는 직전 고점을 만든 다음에 네, 지난해 그죠? 작년이죠? 작년에 이렇게 만들고 나서 거의 종목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28,000원에서 만원대까지 주가가 거의 고점 대비 -60%가 하락을 했어요. 네. 이렇게 -60% 하락하는 종목은 우리가 매매할 생각을 하지 않죠. 그렇죠? 그리고 이러한 종목을 아무리 개인 투자분들이 매수를 한다라고 해도 이 하락 추세를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하염없이 하락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런 종목들이 추세 전환이 되는 기점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보시면 이 종목이 여기서 네. 갑자기 대량 거래량이 나오죠. 네. 마이너스. 직전 고점 대비 -60% 하락하던 종목이 저점에서 거래량이 하나의 캔들에서 하나의 캔들에서 2천만 주 가까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그렇네요. 자, 직전에 거래량이 얼마나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보시면 그 전에 한 6개월 정도 종목이 계속해서 하락을 하다 보니까 일별 평균 거래량이 100만 주 또는 뭐 많이 적게 나오면 80만 주 정도 시장에서 거의 거래가 되지 않고 하락하던 종목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종목이 하나의 캔들에서 2천만 주가 넘는 거래량이 들어왔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하네요. 어마어마한 거죠. 네. 2천만 주면 거의 뭐 제가 봤을 때는 유통 물량 대비 50%가 넘어가는 대량 거래량이 터졌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개인이 아니라 메이저 수급이 들어왔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 하락을 돌려 세우는 그죠? 네.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이 종목의 방향성을 돌리는 기준이 된다라고 해서 이제 기준봉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올해 3월 달에 기준봉이 이제 여기서 등장을 했는데 자,
우리 시청자님들 보면은 기준봉이라는 것은 이제 누가 봐도 대량 거래량과 장대 양봉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도 여러분들 장 중에 찾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따라 붙으려고 하시거든요. 근데 이날 딱 보고 이제 매매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쵸, 올라가니까. 그쵸, 올라가니까. 네. 아, 주성이 엔지니어링 뭔가 이제 내가 이걸 매수하면 무조건 수익이 난다 생각해서 이제 들어가실 수가 있는데. 네. 사실 그렇게 되면 뭐 정말 막말로 다음날에 허위 사실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주가가 폭락. 크게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뭐 실적이 미스가 나가지고 주가가 급락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장대 양봉 기준봉이 나왔다 그래가지고 내가 무턱대고 매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확률이 반반이라는 것이죠. 굉장히 이제 확률이 내가 수익 날 확률이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확인을 하셔야 돼요. 물론 뭐 수익 날 수도 있지만. 모험이네요. 그야말로. 그죠. 모험을 하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확인하셔야 되냐면 이게 정말 추세 전환의 기준봉이 맞는지 정말 앞으로 추가 상승이 나올지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그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이 기준봉의 종가를 지지하거나 돌파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타점을 잡고 진입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기준봉이 진짜 기준봉이 된다라는 건데 그럼 주성 엔지니어링은 그러면 어디서부터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했느냐 딱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타점을 줬죠. 보시면 이게 기준봉 돌파하고 나서 여기서 지지 받으면서 거래량이 들어올 때 여기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을 타점 잡고 만약에 단기로 대응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수익이 나오는데 이 단기 파동 이후에 이 주성 엔지니어링이 쭉 올라갈 수 있었던 기준은 뭐냐면 다시 한번 지지받았을 때 그죠? 기준봉이 이제 돌파되고 나서 지지받고 나서 한번 파동이 나왔는데 다시 한번 지지받고 나서 대량 거래량이 들어오니까 이 종목이 이제 어떤 움직임이 나오느냐 연말까지 쭉 상승하면서 그죠? 이 기준봉의 종가를 지지하는 흐름이 나온 이후부터 종목이 상승이 시작되면서 한 6개월 정도 대세 상승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단기적인 매매 관점에서도 출발할 수 있었던 이 종목이 수익권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타점이 어디다? 이 기준봉의 종가를 지지한 이후에 돌파가 나올 땐 따라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돌파 나온 다음에 지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진입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단기 수익도 날 수 있고 다시 한번 지지받고 거래량이 들어오니까 여러분들 어때요? 단기적인 수익이 나는 거에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우상할 수 있는 종목의 타점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다. 네. 그러니까 돌파가 아니라 지지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파하고 나서 지지를. 여러분들 이제 매매하셔도 되는데 그러니까 돌파하고 나서 바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후루룩 가는 그냥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거는 조금 이제 놓아주고 네. 내가 이 돌파 이후에 종목이 눌렸을 때 지지를 받았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매매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네. 좀 더 확실하게 종목을 안전하게. 매매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너무 조급하게 주식하면은 네. 정신건강에 해롭습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 네. 이 호로록 움직이는 종목 내가 이게 정신 팔려 있다 보면은 피폐해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주식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어때요? 어떤 거냐면 내가 이 종목을 매수해서 쭉 가져가면서 수익이 계속해서 쌓이는 게 저는 주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단타 매매를 통해서 당장 오늘 수익이 나는 방법도 있겠지만 내 자산 가치를 정말 크게 불려줄 수 있는 매매 방법은 이렇게 매매를 하고 나서 몇 개월 이렇게 추세적으로 우상하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매했을 때 저 여러분들의 이제 자산이 커진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 종목이 장기적으로 우상할 수 있었던 정확한 맥점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기준봉의 종가를 지지한 이후에 대세적인 상승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조금 드리겠고요. 네. 뭐 수익 실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할 매도를 하시면서 가져가시면 되겠죠. 그리고 손절은 이 기준봉의 종가를 이탈했을 때 손절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만약 여기서 내가 매수를 해서 기준봉의 종가를 이탈했다 하더라도 마이너스 퍼센트 퍼센트지는 적고 수익을 볼 수 있는 퍼센트지는 좀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주성 엔지니어링 다음으로 체시스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이제 최근에 굉장히 이제 좋은 움직임이 나온 종목인데 변동성이 엄청나죠.
최근에 이제 뭐 보시면 이렇게 고점 2,000원짜리에서 매매를 하시면 어때요? 변동성이 엄청나요. 이런 종목도 고점에서 마이너스 한 40%가 한 2주 만에 하락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을 내가 계속해서 가지고 가기에는 무리가 있죠. 그리고 이 고점에서 매매해서 오늘장에서 이렇게 원금이 뭐 회복되고 수익권으로 돌아갔다 하더라도 이거는 결과론적인 거기 때문에 저는 이 고점에서 매매하신 분들이 이 오늘장에 원금 회복될 때까지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이 적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것은 이렇게 불확실성이 많기 때문에 정확한 타점, 그죠? 정확한 내 기준에서 매매를 하셔야 수익을 볼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채시스 같은 경우에는 어디가 이제 이 스타쌤의 기준에 맞는 자리냐? 올해 5월 달 보시면 고점이 한 1,400원 정도 됩니다. 이 자리에서 쭉 하락하면서 마이너스 40% 정도 하락이 나왔어요. 네. 만약 내가 이 고점에서 매매를 들어갔다라고 하면 마이너스 40%가 찍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내가 모르는 자리, 내가 눈에 익지 않는 자리에서는 매매를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어디서 매매를 해야 되느냐? 이 하락 추세를 돌려세우는 기준봉이 나왔을 때, 이거 누가 봐도 기준봉이죠, 여러분들. 왜 기준봉이냐? 이 하락 추세를 돌리는 하염없이 고점에서 40% 빠졌던 종목이 2천만 주 가까이 되는 대량 거래량이 들어왔고 장중에 상한가가 나왔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이제 기준봉이 나왔다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때요? 장중에 상한가가 나오면은 무조건 따라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다음날 갭상승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따라 들어가시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정확한 기준에서 매매를 하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다음날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예요. 확인을 왜 하셔야 되는지 제가 채시스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날 어때요? 갭상승은커녕 개파락이 나왔고요. 그렇네요. 단 한 번의 기술적 반등 없이 쭉 장중 내내 하락하면서 마이너스 8% 마감을 했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8% 고점 대비해서는 여러분들 마이너스 14%.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확인을 하고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채시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였냐? 이 기준봉의 종가를 돌파하거나 지지를 확인했을 때가 타점이다. 그럼 채시스 한번 볼게요. 자, 또 빠지죠? 그러다가 다시 한번 장중에 좋은 이제 캔들이 나오면서 이 기준봉의 종가가 돌파되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자리를 타점으로써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매수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 이후에 채시스 같은 경우에는 쭉 우상향하면서, 그죠? 물론 이 고점에선 변동성이 있었어요. 하지만 나의 이런 타점, 그죠? 내가 방송을 토대로 공부하고 이 스타쌤의 기준, 기법대로 만약에 이 채시스라는 종목을 대응하셨다라고 한다면 전혀 뭐 흔들림 없이 꽤 좋은 상승을 여러분들이 수익 실현하실 수가 있었을 겁니다. 네. 뭐 근데 이게 중간에 막 그 네. 등락폭이 있다 보니까 불안할 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불안할 수도 네, 있다고요? 네. 계속 막 떨어지지 않을까, 내려가지 않을까. 근데 이게 반대로 생각하다 보면 네. 나의 평당가가 상대적으로 유리하면 오히려 너그러워집니다. 여유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에코프로를 만약에 내가 5만 원에 샀는데 100만 원에서 한 70만 원까지 빠졌다 하더라도 전혀 불안하지 않죠. 왜? 좀 더 두고 볼 수 있는 나의 여유로운 평당가가 있기 때문에 이 채시스 같은 경우에 고점에서 이렇게 변동성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정확한 기준에서 이렇게 저점에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고점에서 이렇게 변동성이 나오더라도 분할 매도를 하면 되는 것이지 불안할 필요는 하나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들이 이제부터는 이 스타쌤의 기법, 그죠? 우리 방송에서 배운 이 추세 전환 기준을 가지고 이 시장에 맞는 종목들을 매매하시다 보면은 저는 충분히 계좌가 바뀔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네. 이러한 종목들을 이제 찾는 게 문제겠죠.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 시청자님들이 종목 찾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워낙 방송에서 종목들 많이 이야기하고 종목을 이제 추천하는 이제 컨텐츠들이 많다 보니까 내 스스로 종목을 좀 찾는 게 많이 약하세요.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스타쌤의 기법에 맞는 종목들을 조금 찾아줄 수 있는 검색기를 제가 이제 방송 끝나고 나서 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왜 준비를 하게 됐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장을 계속해서 보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경험이 쌓이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우리 시청자님들 이제 경험을 하셔야 돼요. 그죠? 여러분들이 이제 경험을 하셔야 저와 똑같은 관점에서 종목을 볼 수가 있고, 또 저와 소통을 더 원활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똑같은 방법으로 수익이 나는 걸 계속해서 경험을 하셔야 여러분들께 될 수 있고요. 또 자신감도 생기면서 계좌도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방송 끝나고 나서 영상을 좀 업로드를 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은 노란톡방에다가 주식산타 스타쌤이라고 검색을 하시고요. 검색하신 다음에 비밀번호 1225 1225 누르고 입장하시면 제가 방송 종료되고 나서 제 기법에 맞는 종목을 찾을 수 있는 검색기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스타쌤의 기법이 담긴 영상, 실전 영상을 저희 노란톡방에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가지고 계시는 휴대폰에서 노란톡방 들어오셔서요. 첫 번째 페이지 우측 상단에 돋보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주식산타 스타쌤이라고 검색하시거나 주식산타라고 검색해 주시면 링크 뜨니까요. 들어오셔서 참여 코드 12월 25일 1225 눌러서 들어오시면 영상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QR코드로 또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카메라로 스캔하셔서 참여 코드 1225 눌러서 들어오시면요. 저희 추세전환 검색식과 실전 강의 영상을 바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노란톡방에 이미 또 제작진이 한번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영상 보이시죠? 이 영상을 다운로드 받아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되거든요. 저희가 방송 끝나고도 올려드릴 테니까요. 지금부터 많은 참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영상 다운받으셔서 강의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노란톡방으로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들 휴대폰 켜주세요.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주식산타 산타 스타쌤 또는 주식산타라고 검색해 주시면 링크방이 뜹니다. 클릭하셔서 여러분들 크리스마스가 언제죠? 12월 15일이죠? 1225라고 눌러서 들어와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방송 중간중간에 저희가 계속해서 QR코드도 나가고 있거든요. 카메라로 스캔하셔서 한 1, 2초 뒤면은 링크가 뜨니까 클릭하셔서 참여코드 똑같이 누른 후에 입장해 주시면 저희 강의도 들어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종목 브리핑도 받아보실 수 있고 종목 상담까지 오늘 또 이 시간에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또 실전 종목 한번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을 좀 이제 많이 준비했는데 네. 제가 생각해보니까 우리 시청자님들 중에서 검색기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그쵸. 것 같아서 제가 지금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을 보시면 이게 증권사에서 만든 프로그램이고 여러분들 누구나 이제 사용하실 수 있는 이제 시스템인데 이 증권사 이 HTS 안에서 만드는 거거든요. 이렇게 조건들을 설정을 해두면 내 기준에 맞는 종목을 알아서 검색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영상을 다운받으시면 이 검색기를 여러분들이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 어떤 종목들이 나오고 있냐면 지금 9개 정도 종목들이 지금 검색기에 포착이 됩니다. 근데 이제 경농이라는 종목이 이제 제일 위에 떠 있어서 제가 즉흥적으로 이제 경농이라는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경농이라는 종목이 이제 검색기에 포착이 됐는데 이 종목이 이제 차트를 보면 어때요, 여러분들? 고점 대비 많이 하락을 했죠. 네. 지금 보시면 여기 24,350원대부터 하락이 나왔고 최근 직전 고점이 한 18,000원 정도 되죠. 18,000원 정도 이렇게 해서 만 원대까지 거의 46% 정도 하락이 나왔습니다. 근데 거래량이 하나도 없죠. 이런 종목이 기준봉이 나오면 그 기준봉을 토대로 돌파가 되거나 지지가 나왔을 때가 타점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제 검색기에 나온 경농이라는 종목을 보면은 최근에 기준봉이 여기서 한번 나왔고요. 여기서 한번 등장을 했고요. 여기서 한번 등장을 했고 네. 여기서도 한번 등장을 했습니다. 직전에 나온 기준봉보다 최근에 나온 기준봉을 기준으로 보면 종가가 12,500원입니다. 12,500원에 지금 기준봉의 종가를 만든 다음에 종목이 쭉 상승을 했죠. 근데 이때 따라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이렇게 쭉 올라가는 과정에서 따라 들어가는 게 아니라 종목이 눌린 다음에 이 기준봉의 종가를 지지했을 때 그죠? 또는 재돌파가 됐을 때가 타점이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경농이라는 종목을 보면은 제 매매 기준, 제 기법 오늘 방송에서 설명드린 이 기준봉 매매에 적용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준봉 이후에 종가를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해주고 있죠. 자, 이런 종목을 우리 시청자님들이 뭐 2000 종목을 다 돌려보면은 찾기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우리가 그런 시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최대한 합리적으로 내 기법에 맞는, 내 기준에 맞는 종목을 선별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론 같은 종목들을 빠르게 찾아주는 검색기를 오늘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제가 드리고요. 사실 오늘도 제가 장중에 에코플라스틱이라는 종목을 좀 교육을 해드렸어요. 노란톡방에 들어오신 분들한테. 왜 교육을 해드렸냐면 사실 방송 끝나고 나서 실제 장중에 소통하는 게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그죠? 장중에 제가 알려드린 종목이 실시간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시다 보면은, 아, 이 기법이 정말 맞는구나. 아, 나도 이 기법을 내 걸로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시고, 제가 지속적으로 교육을 해드려야 여러분들 걸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노란톡방에 입장하시면 검색기뿐만 아니라 실전 교육도 해드리니까, 그냥 검색기만 받고 나가시면 제가 좀 서운해요. 여러분들 좀 많이 서운합니다. 왜냐하면 그거 여러분들 사실 검색기 영상만 다운받아가지고 설치만 해서 나가시면 여러분들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좀 많이 서운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장중에 정말 실전 교육도 해드리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소통하시면 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들어오셔서 이제 영상만 받아보실 게 아니라 강의까지 함께 들으셔야 이제 나만의 또 매매 기준이 좀 잡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평소에 종목 발굴이나 이제 매매 기준 잡는 게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길라잡이 가이드라인이 필요하신 분들 영상 받아서 강의도 함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노란톡방에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휴대폰에서 노란톡방을 실행하신 다음에 검색창에 주식산타 스타쌤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됩니다. 검색이 좀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은 QR코드도 열려 있으니까요. 카메라로 QR코드 스캔하셔서 참여코드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참여코드는 12월 25일 하나 둘둘 5를 누르신 후에 들어오시면 입장 완료니까요. 들어오셔서 강의도 들어보시고 영상도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잠시 후에 종목상담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네, 스타세벨 주식 산타클로스 이제 종목 상담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겨주신 분들 종목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살펴볼 종목은요, 후성입니다. 탈출하자님께서 후성 15,200원 5% 들고 계신다고 하십니다. 자, 상담 부탁드려요 라고 남겨주셨거든요. 후성 어떻게 보십니까? 후성 차트를 보니까 시장에서 살짝 좀 소외가 된 종목인 것 같아요. 네.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 후성이라는 종목 차트를 보면 뭔가 좀 눈에 익지 않으시나요, 여러분들? 뭔가 내 눈에 익숙하죠. 거기서 많이 본 그림 같은데. 지금 지수? 그죠. 우리 지수 차트랑 똑같죠. 네. 그죠. 우리 지수의 움직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의 움직임이 어때요? 지금 이게 코스닥 차트입니다. 코스닥의 차트고 이게 코스피의 차트예요. 네. 근데 우리가 방금 봤던 이 후성이라는 종목의 차트를 보면 어때요? 좀 증시랑 흐름이 비슷하네요. 매우 똑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증시가 올라갈 때 안 올라오는 종목은 뭐 안 좋은 종목이지만 증시랑 똑같이 움직이는 종목도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렇게 좋은 종목이라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오히려 증시보다 조금 강한 모습을 보여줘야지만 우리가 좀 지속적으로 보유를 해볼 만한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보시면 거래량도 상당히 저조합니다. 거래량도 상당히 저조하고 다행스러운 점은 여기서 한번 기준봉이 나왔어요. 어디냐? 17,550원에서 하락했을 때 여기서 한번 올해 7월 달에 기준봉이 하나 등장을 하긴 했는데 네. 이 기준봉 이후에 종가를 지금 돌파 못했죠. 돌파 못하고 그렇네요. 지지도 못하다 보니까 어때요? 이 종목이 계속해서 밀리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기준봉의 종가가 돌파가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좀 횡보를 오래 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여지고요. 후성 비중이 5% 정도밖에 되지 않으시기 때문에 증시의 움직임을 따라가니까 증시가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저는 12,000원 선에서 조금 정리를 하시는 전략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정리하는 기준도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현명한 판단 좀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담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종목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저희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요. 주식공부님이 올려주셨습니다. 엠로 78,000원 10%입니다라고 올려주셨습니다. 지금 손실이 조금 크신 상황이실 것 같거든요. 네. 엠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엠로라는 종목을 보니까 네. 이제 역사적인 신고가 쪽에서 이제 매매를 하신 것 같아요. 이 종목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걸 투자하신 우리 투자자분들 정말 대단하시다고 생각한 게 뭐냐면 이게 월봉이 아니고 연봉이 아니고 일봉입니다. 네. 이게 일봉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어떻게 보면 뭐 주봉, 월봉처럼 보일 수가 있겠는데 이게 일봉이라는 것은 네. 이게 불과 이제 얼마 안 된 기간 동안에 이 종목이 쭉 대세 상승이 나왔다라는 거거든요. 그렇네요. 보겠습니다. 올해 한 해만 만 원에서 10만 원대까지 정말 10배가 올라간 종목인데 이러한 종목을 좀 투자를 하시는 게 저는 너무 리스크가 크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저점에서도 충분히 찾을 수 있는 종목들, 내게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종목들도 많은데 약간 조급하셔서 이렇게 좀 위험한 결정을 하시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조금 위험하다고 보는 게 고점에서 또 쌍봉 패턴이 확인됐습니다. 그죠? 이 고점에서 쌍봉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종목을 조금 덜어내시는 전략을 가져가셔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보면 기준봉이 아직 없습니다. 그죠? 이 종목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기준봉이 아직 등장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증시가 반등하기를 기대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코스닥 종목이기 때문에 코스닥이 올라오면 이 종목도 충분히 한 7만 원 선까지는 올라올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을 아직 기준봉이 등장하지 않아서 기준봉이 나오면 뭐 전략이 바뀔 수 있겠지만 아직 기준봉이 없기 때문에 이 증시의 흐름에 맞춰서 한 7만 원 선 정도에서 정리를 하시는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너무 위험한 투자를 하셨어요. 너무 지금 위험한 투자 하셨어요. 왜? 만 원에서 지금 10만 원까지 올라간 종목을 또 고점에서 매매하셨기 때문에 리스크가 너무나도 컸죠. 이런 종목이 만약에 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게 되면 걷잡을 수 없이 손실폭이 또 커지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닥에서 내가 충분히 매매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되고 또 그러한 기준을 또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지금 노란톡방에 입장을 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내일 장중, 그죠? 바로 내일부터 제가 이제 좀 공부와 함께 경험을 같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바닥에서 내 기준에 맞춘 매매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런 고점 투자가 왜 위험한지는 제가 내일 장중에 추가적인 교육을 해 드릴 테니까 지금부터라도 조금 바뀌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지금 시간이 이제 48분이라서 종목 상담을 좀 추가적으로 진행을 하고 싶지만 시간 관계로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방송 이 시간에 또 찾아뵐 테니까 여러분들 내일도 종목 상담 많이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이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스타스텝 정우철 멘토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저희 이제 산타방에서 함께 좀 공부를 해 나가시면서 매매 기준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란톡방 참여 안내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검색창에 주식산타 스타쌤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링크가 뜹니다. 클릭하셔서 하나, 둘, 둘, 오를 누르신 후에 들어오시거나 또는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카메라로 스캔을 해주시면 링크가 뜹니다. 클릭하셔서 역시나 똑같은 참여 코드 하나, 225 12월 25일을 눌러서 들어오시면요. 장중 브리핑도 들어보실 수가 있고요. 실전 강의까지 함께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참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려야 될 것 같네요.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